산돈 농가들, 돼지고기 값은 떨어지고 한숨은 늘고 있을 텐데요. 어제였죠. 3월 3일 일명 삼겹살 데이를 맞이해 곳곳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이현 기자입니다. 사료값 상승과 돼지고기값 폭락, 구제역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양돈 농가들. 농가의 시름을 덜어내기 위해 시식과 나눔 등 돼지고기 소비 촉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식회에 사용된 돼지고기는 안심과 뒷다리살 등 삼겹살에 비해 기름기가 적은 부위로 담백한 맛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반응도 좋습니다. 가족끼리 나와서 고기를 먹는데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서 먹는 게 더 맛있었고 돼지고기가 이렇게 맛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또 국내산 돼지고기를 시중보다 20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돈 농가 살리기에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돼지고기 값이 많이 떨어져서 저 한돈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해서 농가도 살리고 건강도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등산로에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게임을 해 돼지고기를 무료로 나눠주는 홍보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함으로써 양돈읍의 그 경쟁력을 갖고 또한 모돈 감축, 또 수매 촉진, 또 오늘과 같은 이런 소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번 행사가 시리에 빠진 농가를 살리고 도민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뉴스 플러스 신희연입니다.